이 IT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 IT는 뭐게? 정보기술이야. 자, 그래서 information 정보기술인데 저거 아니고 뭐야? 정보통신기술. 그렇지. 미래에는 어떤 거를 좀 잘하는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너희들이 컸을 적에 뭘 잘하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일까? 뭐 코딩 잘하고 또 인공지능 설계하거나 잘 다루고 뭐 그런 거겠지, 그지?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진화한대? 빠르게 진화? 이렇게 된 써버렸지? 여기다가 ing를 쓰면 진화하고 있는 거고 된 하니까 이미 엄청나게 진화된, 현재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거야. 자, 이 엄청난 진화는 어떻게 됐대? 이거는 뭐가 주어야? 이렇게 꾸며주지? 그럼 얘가 주어인 거야. 단수니까 이렇게 써야 돼. 이거 복수 보고 have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근본적으로 급격하게 엄청나게 뭐 했다? 바뀌었다. 바꿨다. 뭐를? 트랜스포머 알잖아. 역동성과 사업 모델을. 뭐에? 관광과 관광산업과 무슨 산업이야? 하스피로? 하스피로 병원이니까 의료사업. 와, 괜찮아 보이는데. 하스피로, 하스피로. 하스피탈리티는 환대 이런 뜻이야. 환대는 뭐냐? 남에게 잘 대해주는 거 있지. 편히 하세요, 마음껏 쉬세요, 많이 드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이런 직업은 어떤 업종에서 해? 서비스야. 그래서 이게 서비스야. 관광 서비스 산업에서 엄청난 발전이 됐대. 그 막 모델들 이런 것들을 막 몽땅 다 바꿔버렸다. 그랬어. 이것은 하면서 이제 쫓아가야 되겠지. 이것은 하니까 뭐야? 어, 이렇게 발전으로 뭔가 바뀌어버린 거.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수준의 경쟁력을 초래했다. 서비스 제공업자들 사이에서. 막 경쟁이 치열해진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병렬 뭐야? 이거겠지? 동사. 그리고 이런 것은 바꿨다. 고객의 고객도 경험이 바뀌겠지. 엄청 막 화려하고 멋지게 바뀌겠지. 뭘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럼 이제부터 무슨 내용 나오겠어? 새로운 서비스가 뭔지 계속 나오겠지? 서비스, 서비스. 또 서비스 어딨냐? 서비스. 또 없나? 서비스. 또 없나? 어,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가짜를 찾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서비스라는 단어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독특한 경험을 만드는 것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동사 봐봐. 이상하지? 주어가 몇 개야? 두 개지. 동명사 두 개잖아. 그런데도 단수 복수? 단수로 썼어. 왜냐면 의미가 하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멋진 경험, 서비스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만족감을 준 거야. 초래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뭐? 고객 충성. 이 로열티라는 말이 있고 이렇게 로열티라는 말도 있지, 그지? R을 붙이면 뭐야? 로열티는? 해외에 돈을 주는 거. 그런 게 로열티야. 로열티는 충성 또는 단골 고객 뭐 이런 의미로 써요.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 이거 이제 이 만족감과 충성도를 이끌었다는 거지. 그 서비스 제공자한테 단골이 되었단 말이지. 또는 브랜드에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가나? 네. 어떻게 가? 서비스가 더 좋아지니까 고객들이 그 서비스에 만족하고. 그렇지. 계속 그 삼성, 삼성, 현대, 현대, 롯데, 롯데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지? 특히 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이걸 강조해줘요. 특히 가장 최근에 기술의 부스트는 뭐야? 증가, 향상, 개선, 촉진 이런 거야. 뭐에 의해서? 관광 섹터.
관광 섹터에서 관광 섹터에서 받은 이렇게 됐지. 얘의 그럼 얘가 준 거야 받은 거야? 준 거야. 얘가 줬어 받았어? 준 거야. 얘가 준 거지, 그지? 얘가 받은 거지. 그러면 이제 기술 발전이 된 거지. 누가 주어서? 얘가. 그래서 이제 과거분사 쓰는데 꾸며주는 게 주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이 산업에 의해서 얘 산업이 막 돈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부스트를 일으키게 됐겠지. 그래서 이런 기술의 증가는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나타나고 있는데 뭐에 의해서? 모바일 앱. 아, 그럼 이제 내용이 어떻게 가고 있어? 모바일 쪽으로 가고 있지. 그럼 전체 흐름을 보자. 큰 그림은 뭐야? 정보통신산업이 서비스업을 발달시켰는데 특히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되겠지. 거기서 이제 상관없는 걸 빼면 되는 거야. 자, 모바일 앱으로 그 서비스를 잘 볼 수 있는데 이랬어. 그 다음 증가된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경쟁력은 하고 뒤에 내용상 맞다면 어떻게 흐름 가면 되겠어? 이런 서비스 제공업자들의 경쟁력은 모바일 앱. 그렇지. 모바일 앱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갔나 봐봐. 뭐래? 필요하지 않다. 꼭 의미하는 건 아니다. 고객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거를. 지금 고객 서비스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모바일 앱 얘기도 아니지. 흐름도 아니지. 이거 빼야 되겠지. 자, 뺐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런 문제는 3번, 5번이 이렇게 연결되는지. 어디 가서 5번? 3번, 5번이 연결되는지 이걸 확인을 꼭 해줘야 돼. 뺀 거 다음에. 사실이랬어. 그럼 3번에서 뭐라고 그랬어? 뭐 가장 최근 모바일 앱으로 나타나죠. 그 서비스가 많이 향상된, 기술적 향상이 된 걸 볼 수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실 하면서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이 모바일 접근을 가진 이런 투어리스트에게 이거는 이렇게 주어 동사 어디 갔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동사를 잘 봐봐. 이게 동사야. 그럼 이게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일지 아니면은 이거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명사일지를 판단할 수 있지. 힘을 권한을 주는 관광객들이야. 관광객에게 힘을 주는 권한을 주는 것이야. 동사를 보면 알잖아. 동사 동사. 발전하다. 그렇지. 그럼 주어가 둘 중에 뭐야? 발전시키다, 상성, 생성시키다잖아. 주어가 뭐야? 권한을 주는 것. 이게 주는 거야. 그래서 고객에게 이런 모바일로 접근할 서비스에 모바일로 접근할 수. 우리 다 뭐해? 뭐 야놀자다, 뭐 호텔 어때 이런 거 다 앱으로 하잖아. 그렇게 권한을 주는 것은 생성한다. 뭘 생성하겠어? 고객의 충성도, 뭐 사업의 뭐 경쟁력 이런 거 오겠지. 그래서 강한 흥미와 상당한 수익을 이익을 준다. 이렇게 되겠지. 자, 하나 더 받고.